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이 대구 지역의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로 오는 11월 말에 파업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결정하게 된 배경 그리고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대구 지부의 정경희 지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전국 네. 학비노조 지부장 정경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이달 말에 총파업을 예고했는데요. 전국 단위입니다. 이 총파업을 결정하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지난 2012년 4월 최초 교섭을 요구한 시점으로부터 꼬박 1년의 세월을 버티던 대구시 교육청이 올 4월 드디어 교섭에 나오겠다고 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지난 2012년 11월 9일 전국적 총파업 과정도 있었습니다. 네. 이런 1년의 과정을 거친 노동조합으로서는 환영했습니다. 1년 일하나 10년 일하나 단 10원의 임금 차이가 나지 않는 100만 원의 임금으로 4인 가족 생활 자금으로 턱없이 모자라는 현실을 풀어낼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네. 그러나 교섭장에 나온 대구시 교육청은 지난 4월 예비교섭부터 사전 합의된 사항마저 교섭 대표자 무급 전임에 관한 보장부터 시작해 지난주까지 교섭에서 노동조합의 요구안 중 100가지의 요구안 중 단 한 가지의 요구안도 들어줄 수 없다고 하며 주무 담당 책임자인 해당 행정회계과장마저 교섭에 들어오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네. 대구시 교육청의 무성의하고 불성실한 교섭 태도에 지난 8일 금요일 노동청 본조정에서 공익위원마저 대구시 교육청을 꾸짖으며 조정 중지 명령을 했습니다. 네. 이로써 노동조합의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실제 정부에서는 이 시행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모양인데요. 가장 큰 게 역시나 예산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겠다. 특히 여성 비정규직 문제, 여성인 자신이 꼭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벌써 1년이 지난 이 시점에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네. 항상 정부에선 처음과 끝까지 예산이 없어 해주고 싶어도 못해준다고 합니다. 네. 예를 학교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입시 과열 경쟁의 도시로 유명합니다. 지금 고등학교를 보십시오. 기숙사 짓는다고 300여 원씩 들여 기숙사 지원자 미달로 이번 감사에 지적받았습니다. 그리고 각급 학교는 어떻습니까? 멀쩡한 새 소파 가구를 학교장 선생님 바뀌었다고 다 버리고 새 가구로 몇백만 원씩 들여 교체하고 네네. 아무 이상 없는 화장실 뜯어고치기를 예사로 하며 급식실을 예를 들어보면 영양사 조리사 바뀔 때마다 새 조리기구 몇백만 원씩 들여놓고 그분들 전근 가버리면 다 창고로 들어갑니다. 네. 다른 분 오시면 또 사고 이렇게 매번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도 조리우종 사원들에게 지급되어야 될 위생복은 제때 이런 예산에 밀려 제때 지급되지 않아 한겨울에도 한여름 위생복 입고 하루 종일 찬물에 벌벌 떨어가며 일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 본 기사에선 강원도 교육청은 고교까지 무상급식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네. 대구 교육청도 입시 과열의 교육 현장이 아닌 강원도와 같은 모든 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이런 보편적 복지 예산을 사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문제요. 교육부보다는 각 시도 교육청과 직접 해결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이 부분에서는 별로 진전이 없는 상황인가요? 네. 교육청을 얘기하면 항상 예. 교육부에서 예산이 내려와야 해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지적했다시피 대구시 교육청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다른 예산에서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할 의지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광주시 교육청 같은 경우는 똑같은 일을 하면서 대구보다 20여 일의 정도의 임금을 더 받으며 성과상여 겸이라 하여 55만 원을 올해부터 지급받는 상황입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대구는 병가가 14일입니다. 이것도 서려면 진단서를 첨부해야 하고 전북 같은 경우는 60여 일의 유급병가가 학교 비정규직들에게 주어집니다. 네네네. 정부서도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라고 했지만 현재 학교 비정규직들에게는 투쟁해서 얻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느 학교는 정년이 60세고 어느 학교는 57세이고 제각각 다릅니다. 네. 대구시 교육청도 이런 걸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학교를 강제하면 바로 시행되는 문제인데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 대구시 교육청입니다. 이 대구 지역 상황을 좀 더 정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지난 8월부터 대구시 교육청하고 협상을 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예, 협상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지난 8월 22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2주 단위로 3회의 실무교섭 후 한 번의 본교섭이 잡혀 있습니다. 네. 지난주까지 4번의 실무교섭과 한 번의 본교섭이 있었습니다. 노조의 요구안 중 단 한 조항도 합의된 사항 없고 모두 수용 불가 또는 검토 중이라는 무성의한 답변으로 차수 채우기와 시간 끌기로 노동조합의 힘을 빼려 하고 있습니다. 그 대구 교육청의 요구 내용들을 좀 들어볼까요? 네네.
앞서 얼핏 언급했다시피 지난 4월 예비교습에 합의된 사항인 교습 대표자 무급 전임 보장마저 7개월째인 오늘까지 이행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교습 장소도 분명히 교육청 또는 노동조합과 합의된 장소 그리고 책임자급인 행정회계과장이 교육청 교섭위원으로 나오도록 합의했음에도 세 번 이상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지금 지난 10월 20일 본교습에서 노조 측 교섭위원 학교인 칠곡초등학교의 교섭위원이 빠진 자리에 대체 인력을 확보해주지 않아 급식이 제때 나가기 위해 산재 위험, 위생사고 등 엄청난 위험을 안고 계신 분들이 이랬습니다. 네. 지난주 4차 실무교습에서는 교습 장소를 교육청으로 한다고 해놓고 교습 시간 바로 전까지 방을 알려주지 않았으며 대기하고 있던 노동조합 교섭위원들에게 근무지 이탈로 보겠다며 협박하는 대구시 교육청이었습니다. 네, 대구 교육청의 요구한 그 요구안이 좀 더 궁금한데요. 네. 네, 저희가 요구한 5대 요구안은 네. 첫 번째, 그 1년 일하나 10년 일하나 임금 하나 다르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래서 호봉제를 요구했습니다. 네. 그리고 급식비를 받고 있지 않으면서 급식비를 내고 있습니다. 정액급식비를 요구했습니다. 네. 세 번째, 명절 휴가비를 요구했습니다. 다른 공공기관 비정규직들은 다 받는 것입니다. 학교만 적용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번째, 맞춤형 포인트와 다섯 번째, 상여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네. 그 5대 요구안에 대해서 대구 교육청의 그 답변은 어떠했습니까? 앞서 말씀했다시피 그 1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학교 비정규직들이 열악한 처우에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네. 불성실한 교습에 임하는 대구시 교육청은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기에 저희가 근 한 달여간의 찬반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찬반 행위 네. 그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이제 재적인은 89%의 참여와 80%의 압도적 지지로 조정 중지까지 떨어져 현재 상황 쟁의권을 확보한 상황으로 있습니다. 예, 대구 교육청의 소극적인 행보는 예, 대구만이 그렇습니까?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는 어떻습니까?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진보 지역과에는 이미 그 단협이 체결된 지역도 강원, 전북, 전남, 광주 같은 게 있습니다. 네.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대구 지역은 소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질 수밖에 없겠는데 지금 현재 예. 그 정경희 지부장께서도 대구 교육청으로부터 고발당한 상태라고 하던데요. 네. 어떤 이유로 고발을 당하셨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4월 예비교습에서 합의된 사항인 교섭 대표자 무급 전임을 이행하라고 수없이 요구했음에도 응하지 않아 지난 10월 2일 항의서 전달과 교육감님 면담을 위해 교육청에 갔습니다. 네. 교육청 관계자가 문을 열어줘 대표자인 제가 들어가 항의서를 전달갔는데 2층 교육감실 문을 열어주지 않아 마냥 기다리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시간이 지체될 것 같아 안에 기다리던 대표진 제가 조합원들 먼저 가시라고 말씀드리러 가는데 바깥 출입문을 잠궈 여성 노동자인 저를 감금해버리는 것도 모자라 담당 과장이란 분은 교섭위원회로 교섭장에 나와야 됨에도 법적인 책임이 있는 분이 그동안 한 번도 교섭 테이블에 나오지 않고서 네네네. 교섭장에 풀어야지 하며 언성을 높여 고함을 지르며 여성 노동자인 저에게 겁을 주었습니다. 네. 밤 10시가 다 돼가도록 저녁도 못 먹었으니 간단한 간식이라도 사다 먹을 수 있게 해달라 했음에도 대구시 교육청은 거절했습니다. 보다 못한 수성서 형사님께서 동행해 주셔 저녁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인정한 근로 면제 시간은 조직률 2,500명인 노조에 만시간의 유급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기업에서도 이렇게 시행하는 제도를 공공기관인 대구시 교육청이 하고 있지 않는 상황도 문제이거니와 이번 교섭이 타결될 때까지 무급 전입으로 하겠다고 했음에도 이것을 네. 사전에 합의한 내용입니다. 그건 7, 8개월 동안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실히 교섭에 임하겠다고 하면서 교섭 대표자를 범법자로 만들려는 대구시 교육청의 이중적인 자세는 이 교섭을 얼마나 안일하게 대하는지가 보입니다. 어쨌든 이 노조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당장 이 파업 들어가게 되면 학교 현장의 학생들이 불편을 겪게 될 건데요. 이 부분에 네.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네. 노동조합은 총파업으로 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전에 교육청과 원만한 합의를 보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네. 저도 초등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예비 고3의 세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우리 아이의 입에 밥 들어가는 것이 제일 행복하고 우리 아이가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뿐만 아니라 저희 학교에 있는 아이들도 모두 제 아이와 같습니다. 네. 우선 학교 급식으로 총파업 대비해 점심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로 공문을 발송하고 병원의 응급실과 마찬가지로 우리 특수아이들이 공부하는 곳에선 파업에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네네. 아무리 우리의 처지가 열악하다 해도 배려할 것은 배려하겠습니다. 어느 한 집단의 이기주의가 아닌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교육의 현장의 잘못된 노동정책을 바꿔내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나올 때까지 사회는 비정규직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희망을 갖고 살지 않을까요? 작년에는 이 파업이 하루였죠? 네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요? 이번에는 교섭이 완전히 타결될 때까지 네. 장기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 대구지부의 정경희 지부장이었습니다.